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Welcome everyone to the year-end service today. 네,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With thanksgiving, let us come before the Lord and I know that God will pour his blessing upon us today.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Let us arise for the time of worship.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함께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노래하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은
변치 말라 주를 믿고 의지하라 주의 집에 거하며 주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주와 동행하면서 참 평안 누리네 길과 진리로 생명이시니 주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구원이시니 영원한 집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마음에 영원하신 아버지 주와 동행하면서 참 평안 누리네 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길과 진리요 주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구원이시니 영원한 집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영광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니
두 손을 든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his time.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When you pray, let us ask God to reign in this place.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Lord.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all pray with our voice.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을 경배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험난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평탄한 일들이 계속되기를 원하였지만 그 가운데 발생되는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며 평안의 줄로 메워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며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보이사 성령님, 올 한 해 가운데서도 여기 모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귀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함께 주를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귀한 뉴저지 온누리 교회 믿음 공동체로 묶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주를 향한 끊임없는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와 배움이 내 영이 더욱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온 성도가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질 때 세상을 향해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구하였으나 때때로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릴 때,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과 회복이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년간 하지 못했던 선교 아웃리치를 과감히 시작하여 쿠바와 도미니카, 터키, 모로코, 요르단 등 열방을 향한 주의 복음의 열정을 폭발시키며 열방을 향해 액트 29을 계속 써나가는 선교 공동체로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크 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들, 리더십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온 교회가 예수 공동체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며 기도하는 성령 공동체로 더욱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홀림팩트 주의 청년들과 차세대 옛 꿈과 꿈땅 파워웨이브 주의 자녀들이 놀랍도록 부흥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며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몇 시간 후면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또 새로운 때를 바라볼 때 주께서 저에게 주신 주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더욱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듯 전쟁과 경제적 암울함과 영혼의 피폐함 가운데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는 듯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힘이 없는 듯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고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믿음이 없음을 고백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하시며 그 길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가며 악을 이기고 주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좀 더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이 새롭게 되고 길을 헤매던 자들이 돌아오며 이 세상 가운데 맡겨진 각자의 영역 가운데 사업에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깨달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뉴저지 오늘의 예배, 선교, 성령 공동체가 주를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 더욱 열심을 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포트리와 뉴저지, 미주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이웃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허락하신 선하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보기를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샬롬 친구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손바다 성경책.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룽, 룽.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여행 갈래요? 모두들 안전벨트 메고, 자,
준비 출발. 아 잠깐만,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잠시만요. 1449 앤더슨 에비뉴. 어? 전도사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아나요? 혹시 엄마 아빠가 운전하는 것을 자세히 본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무엇을 했는지 알 거예요. 핸드폰이나 GPS는 가보지 않고 모르는 곳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우리도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주소를 입력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또 헤매며 힘들지 않도록 친절하게 알려주셨답니다. 엄마 아빠가 GPS의 주소를 입력하여 운전하시듯 우리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입력! 하나님을 향해 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헤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만나고 싶나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나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기억해 볼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진짜 진리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 꼭꼭꼭 기억하는 멋진 유저지 오늘의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 마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게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요.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진짜 진짜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예수님 뿐이에요.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유저지 오늘의 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3년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피 뉴 이어 에브리원. Hey, I can't hear you. Happy New Year, everyone. A little bit better there. Today is the last day of 2022. And because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year, I want everyone to take a look back. I want you guys to think about this past year. The first thing I want you guys to do is think about your favorite moment of 2022. This past year, when were you the most happy? When were you the most joyous? When were you the most thankful? I want you guys to think about that one moment. You guys think about it? 생각났나요? For me, right now is the happiest moment because I get to spend this time with you. 믿습니까? 다들 사랑합니다. But how about you? In 2022, did you have a lot of good memories or a lot of bad memories? Did you have a lot of thankful moments or did you have a lot of times when you were complaining? Was it a good year or was it a bad year? Now, we have a lot of kids here. 우리 차세대 학생들 여기 많은데요.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 꿈땅 친구들, and our Powerway students. I want you guys to think. Was this a good year? If anyone was a good year, I want you to raise your hand. If this was a good year. Okay, not bad, all right? Put your hands down. If this was a bad year, I want you guys to put up your hands as well. Anyone bad? Why? Why so many bad? The whole family over there. I won't tell who that is, but 승희 자매님 좀, 네.
But I want everyone here not to only think about the moment when we were most thankful, but also let's go back to 2022 and think about all the different plans that we made. You know, around this time, just a year ago, December 2021, I'm sure you guys made a lot of different plans. You guys said, in 2022, I'm going to get good grades. In 2022, I'm going to listen to my parents. In 2022, I will be a good person. I'm going to do a lot of good things. Did you guys do all of these things? Who here fulfilled every plan that you made in 2022? Is there anyone that could raise their hands and say yes? No, right? Nobody. I'm going to tell you a secret. When I got married, I promised my wife that I was going to show her a six-pack. 그래서 조심해야 돼, 결혼할 때. 네. 운동을 많이 해서 복근을 보여준다고 제가 와이프한테 그때 결혼할 때 약속했습니다. I got married in 2011. I made that plan in 2012. I made that plan in 2013. I made that plan in 2014. I made that plan in 2015. We'll go a little faster. In 2020, I made that same plan. In 2021, same plan. 2022, same plan. And in 2023, I will make that same plan. 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네. But even if we are unable to fulfill all the plans that we make at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for some reason, every year we do the same thing. Every year we think, you know what? I didn't do it last year, but this is the year. This is the year. In 2023, it's going to be different. This is the year I'm going to go to the gym. This is the year I'm finally going to get good grades. And for those who are older, this is the year I'm going to get married. This is the year I'm going to get a new job. I'm going to have another kid, a new business. This is the year I'm going to travel more. This is the year I'm going to be nice to my family. I'm going to be a good husband. I'm going to be a good wife. I'm going to be a better father, a better mother. This is the year I finally am going to do everything that I set my heart to do. This is the year. Are you really going to do it? Do you think you can really do everything? Will you really be able to do everything that you plan? History says, no. No. Will you be able to study every day? Will I be able to have this six-pack? No.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No matter what plans that we make, I'm pretty sure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You promise to read the Bible. Are you going to do it every day? No. You gonna do your QT every day? No. Are you gonna come to worship on time every week? No. I know my EM members. No, none of you. It's not possible. No. So today, I'm gonna tell you a secret. I'm gonna tell you a secret that's gonna change everything about the way that you make plans for the new year. All right, you gotta pay attention though. 특별히 우리 차세대 학생들, you guys have to really pay attention, okay? I'm going to tell you a secret. It's going to change everything about the way that you make plans. Very simple. The secret is, stop doing it. No more plans. No more resolutions. No more promises. Don't tell your wife that you're going to get a six-pack. No more of that. Not even promises to read the Bible. Don't even promise that you're going to be a better person. None of that. None of that. I know we have a lot of kids here, right? Your parents are always telling you what to do, yeah? They said, this year you have to do this. This year you have to do that, right? 맞죠? Right? So I want you to tell your parents right now, I'm going to give you permission, go look at your mom right now and say, no. You could do it. Say that. What? One, two, three? No. Yes. All right. One more time. I'm going to say wait this time. Mom, one, two, three, wait. One, two, three? Wait. Yes. 김준우 목사님 딸, 네, 웨이트 크게 했습니다. 네. I want you guys to turn to your dads now, okay? Because dads, you have to hear it too, right? I want you guys to turn to your dads and say, I love you. Because I'm a dad. But before you make any plans, you have to remember one thing. It's not, don't make any plans, but don't make any promises or plans until you know this one thing. You guys ready to hear it? One thing is very simple. It's Jesus is the way, Jesus is the truth, and Jesus is the life. If you know this, everything is going to change. It means every plan, every promise, I'm going to do it with Jesus.
with Jesus. And if Jesus is not in those plans, I'm not going to do it anymore. So if I'm going to go to the gym, I'm going to go to the gym with Jesus. If I'm going to study, I'm going to study with Jesus. I'm not going to get grades because I'm afraid of my parents anymore. No, I'm going to do it because that's what Jesus is telling me to do. Make lots of money, work hard in your workplace. I'm not going to do it to impress others or I could buy a new car. No, I'm only doing it because Jesus is telling me to do it. Read the Bible, come to worship, do your QT, make yourself a better person. I'm not doing it because we have to do it. I'm not doing it because I tell you to do it. I'm doing it because Jesus is telling me to do it. Every plan, every promise, every desire in our hearts, only with Jesus. Why? Because Jesus is the way, Jesus is the truth, and Jesus is my life. So in 2023, everything I do, I will do it with Jesus. Let that be your plan. Let that be the one promise that you make. I will do it with Jesus. I'm going to make sure everyone follows me, right? So I want you to take your hand, everyone, and put it on your heart. I want you guys to repeat after me. Jesus is my way. Jesus is my truth. And Jesus is my life. Amen. I want to finish today by wishing everyone a happy new year, okay? So 우리 차세대 먼저 할게요. 우리 차세대 친구들 있으면 if you're in 예꿈, 꿈땅, or Power Wave, I want you guys to raise your hands first. All right, raise your hands. All right. 우리 차세대,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Put your hands down, okay? All right, next, EM members. We have a lot of EM members in the house. I want you to shout. Woo! 우리 대진 전사님 위해서는 많이 소리 질렀던데 저를 위해서는 저 안 하네요. 이게 차별이라고. 네. All right, so EM members, raise your hand. I want to tell you guys, Happy New Year. I love you guys so much. Alright, put your hands down, okay? 우리 Holy Impact. Holy Impact 어디 있나요? Holy Impact 손 들어주세요. 네. Okay, 우리 Holy Impact 위해서는 내가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I have a very special blessing for you. 영어 예배 오세요. 노영수 목사님보다 잘할 수 있어요. 거기 미팅이 너무 많아요. 노래 제가 더 잘해요. 네, 솔로 안 시켰지만 제가 더 잘해요. 확실해요. 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대학 청년부 Happy New Year. 마지막 우리 성경공동체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 pray and I hope for everyone that this will be the best year of your life. Not because you achieve everything that you planned, but because you're able to spend every day with Jesus. Let us all pray. Gracious God, we thank you for an amazing 2022. And we thank you that you have brought us a new beginning here today. We pray in 2023, every day, every moment, that we are able to confess that you, Lord Jesus, is my way, my truth, and my life. And I pray that everyone will be able to follow you.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두 가지로 인사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두 번째 인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This is the end of year 2022, but also the beginning of 2023. It's kind of mixed feelings. Ending a new year, starting a new year, but also looking back to the year that we had in year 2002. One conclusion is that God has been good. And so I'm going to say God is good, and you're going to follow me by all the time. 제가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해주시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That's what happened in year 2022, right?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광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보세요.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한편은 한국어로, 뒤편에는 영어로. There's one Bible verse for you, year 2023, written both in Korean and English. So take it with you. Do not exchange. 뭐 바꾸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해 동안 마음에 간직해 하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가까이 매일매일 묵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내일은 1월 1일입니다. 내일은 평상시 예배 일정대로 모든 예배가 성인 예배, 차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일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2023년에 신년 예배고요. 또 내일은 교회에서 달력을 나눠드리는 날입니다. 내일만,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양육본부에서 진짜 정성껏 준비한 달력을 내일 한 가정에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1대1 제자 양육의 암송 구절들이 매달 한 달 하나씩 기록됐는데 디자인도 보통 디자인이 아니고요. 또 내일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정에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년 저녁 기도회가 1월 1일부터 여러분 주보 안에 Be Joyful이라는 카드 한번 꺼내보세요. 신년 기도회가 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주일은 주일 예배, 이거는 여러분의 출석표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시면 도장도 띄워드리고 저녁에 오시면 매일마다 도장도 띄워드리면서 21일 동안 저희가 저녁 7시 반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곳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빌립보서 말씀을 21일 동안 묵상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이 기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 목사님의 책에 십자가의 임재 안에라는 책에 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 대신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Instead of thinking, we ought to pray. When we are facing problem, instead of overthinking, we should go to God in prayer. When you begin to pray, that is when God is beginning to move in your life.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기도에 한 해 농사를 짓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또 빌립보서도 필사하면서 진짜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들 바라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축복하면서 21이면요 여러분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이고 21일 동안 저녁마다 예배함으로써 이게 우리의 삶 속의 한 모습이 될 것이고 한 해 동안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설교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This is third sermon of the service.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보길 원합니다. John 14 is the farewell serm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생애 고별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Jesus' final sermon begins in verse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2023년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2023년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We didn't even begin 2023. And you're beginning to have worries and concerns and your heart is in trouble.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1절과 4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것입니다. 나만 믿어라. Summarize what Jesus said in verse 1 through 4. Just believe in me.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Just believe in me.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계속 그 마음에 근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까라는 결정을 여러분이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도마, one of the disciples named Thomas, said in verse 5, 5절 말씀에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Lord, we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So how can we know the way?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6절에 도마의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해 온누리교회 주신 하나님의 한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예배당 안에 도마 같은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I see a lot of Thomas in this sanctuary today. 마음에 근심이 있는 도마들. 도마가 오늘 제자들 중에 근심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Thomas had the biggest trouble in his heart.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Jesus is speaking to you today. What does he say in verse 6?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2023년 온누리교회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길, 말씀, 길, 진리, 생명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잠깐 짚어가겠습니다. I'd like to examine one at a time. First, 참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To those who have lost the way, Jesus says, I am the way. 여러분, 우리가 가진 두려움 중에 하나는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의 영상 설교 중에 항상 운전을 하시는 분 중에 길을 잃어버릴까봐 근심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은 일반 통행입니다. One way. Our life is like one way street. Once you travel on it, you cannot go back the other way.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만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벗어날까 생각하지만 우리에겐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면 if Jesus becomes the way of your life, it doesn't matter how lost you are. Do you know that I was lost also? You know, I became a pastor very early in my age.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참 일찍 걸어갔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신학대학을 했습니다. I knew that God called me for ministry since freshman in college. But you know that when I came here to America, I was 12 years old. 제가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12살이었어요. First 2 years in America, I was lost. 제가 미국에서 2년 동안 생활하면서 저는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술을 마시고 뭐 마약을 하고 뭐 여자가 있고 그런 거 none of that. No woman in my life, no drugs, no alcohol, none of that. But I was still lost. I was lost with the culture. I was lost with friends. I was lost with who am I? Who am I? Why am I living in America? I'm a Korean. 대한민국에 살아야 될 사람이 뉴욕 맨하탄에서 What am I doing here? People calling me FOB. You know what FOB is, right? Fresh off the boat. I was FOP, fresh off the plane인데 왜 보트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I was lost. But you know what? I found Jesus when I was 16. 제가 예수님을 16살 때 만나면서 I have never lost a track in my life. If anyone here who are lost,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근심 중에 내 인생이 지금 내 길을 잃어버린 분 계시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은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world tells us that there are many ways to salvation.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But the Bible does not tell us that. 성경은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But the Bible says that the only way to salvation is Jesus Christ.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One way Jesus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Follow Jesus. He's the only way to salvation. Make your life a one way Jesus life.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참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To those who have lost the truth.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가짜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진짜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가짜에 속았어요. 우편물에 막 뭘 준다는 Free car, free iPad, free iPhone 뭐 막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열어보면 이건 다 가짜입니다. 돈을 주겠다. 뭐 상품을 주겠다. You won the prize. 막 이따만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서 You are the grand winner. 근데 전화해보면 다 가짜예요. 어떤 분은 사랑에 속은 사랑을 했는데 속았어요. 사이언스, 필로소피, 피플, 릴리전, all these things.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Then where is the truth, real truth that you can actually hold on to? What is this truth? 요한복음은 그 진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The Gospel of John testifies that Jesus Christ is the truth. John chapter 1 verse 14.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진리가 독생자 그 독생자는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오클라호마에 가면 털사라는 도시에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참 특이해요. 교회 이름이 뭐냐면 Victory Church입니다. The church is called Victory Church in Tulsa, Oklahoma.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과 한 성도의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 Victory Church의 목사님이세요. He's a senior pastor of the Victory Church in Tulsa, Oklahoma. This man accidentally found his Bible 15 years ago. 이분이 고등학생 때 잃어버린 성경책을 15년 전에 잃어버린 성경책을 이분이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He found the Bible that this man lost 15 years ago. And through this Bible, this old rugged Bible, he found Jesus Christ in the scripture. 그래서 이 목사님을 직접 찾아왔어요. 왜냐면 성경책 앞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을 잃어버리고 다녀. But he was a high school student. 근데 15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당신이 잃어버린 성경책을 통해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성경책과 그 안에 기록된 메모와 낙서를 통해 이 남성의 생명을 구하셨고 그의 온 가족을 교회로 데려왔다. 여러분,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는 잃어버렸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모든 성경책 내일 다 잃어버릴까? 뉴저지에 그냥 막 뿌려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돈 다 투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다 브로드 에비뉴 빵집 식당에 그냥 두고 올래. 왜? 누군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는 레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보를 진리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Do not take the world's information as truth. Only Jesus is the truth.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드십시오. Do not follow along with the movement of the world.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를 붙드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Hold on to the truth of Jesus Christ. Hold on to the truth of the Bible. Then your life can never be shaken. Jesus is the truth. 세 번째, 생명. 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To those who have lost their true lives 여러분 우리가 가진 두려움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생명을 얘기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릴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안전한 곳에 살고 싶습니까? Why do you want to live in a safe neighborhood?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좋은 동네 살길 원해요? 안전한 곳에 살길 원합니까? 왜냐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왜 그렇게 영양제를 열심히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영양제 열심히 드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How many of you take vitamins every day? Raise your hand. 멀티바이타민 왜 드세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2023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은 분들 벌써 내년도 헬스클럽 1년치 다 낸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Why do we exercise every day? 왜?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Jesus Christ is the only one who could give us true life and eternal life.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번 주에 저의 사역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I begin to compare what I do as a pastor
versus what Jesus said in the scripture. 제가 참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저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As Jesus prayed, I'm praying. 예수님이 설교하셨기 때문에 저도 설교합니다. As Jesus preached, I'm preaching as a pastor. 예수님께서 예배하셨기 때문에 저도 예배합니다. As Jesus worshiped God, I'm worshiping God today. 예수님께서 선교하셨기 때문에 저도 선교합니다. As Jesus had a heart for mission, I also want to participate in mission.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것 중에 제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I found something that I'm only doing that Jesus never did. 제가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Do you know what it is? 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는 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종종 장례식을 인도합니다. I have an obligation and honor to oversee a funeral service.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장례식을 한 번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Why?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요, 안 죽어요. Do you believe? 여러분 그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 장례식을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죽은 자도 살아난 거예요. Jesus raised Nazareth because Jesus is the life. He's not a life. 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He is the life. He is only life. 저희 교회에 가장 오래된 배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 결론을 하려면서 혹시 여러분 이 배너, 우리 교회 이 배너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Do you know where this banner is in this building? It's in the gym. The next picture is, I took this picture. I went up the picture. It's almost, Henry 장님, almost 7 years. 우리가 이 회당을 빌려 쓰다가 교회를 구입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제가 늘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교회에 예수님 배너를 붙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짐에다가 2016년, March 11 of 2016,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우리 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아래층에 있습니다. 교회 모퉁이 돌처럼 선교. 제가 어제도 모로코팀 돌아왔는데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 배너 밑에서 기도했어요. 오늘 이 삶을 살긴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진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는 죽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23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No one can go to my father except through me.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 진리,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보시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진리 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으로 잃어버린 자들이 아님을 고백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 I pray that all of us will become a disciple of Jesus Christ, that we will declare to the world that Jesus is the way, Jesus is the truth, and Jesus is the life. We thank you. We pray this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우리 송구 영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근심 말라. 마음에 근심 말라. 주를 믿고 의지하라. 주를 믿고 의지하라.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집에 거하며. 주 함께 하신다. 주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주와 동행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참 평안 누리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니,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니, 생명이시니 주를 통하여, 주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구원이시니, 구원이시니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집에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에 근심 말라.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근심 말라. 주를 믿고 의지하라. 주를 믿고 의지하라. 거하며, 주의 집에 거하며 주 함께 하신다. 주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주와 동행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참 평안 누리네. 참 평안 누리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니,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니 주를 통하여, 주를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구원이시니, 구원이시니 영원한 집에서, 오 영원한 집에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영광입니다. 예수만이 영광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집에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우리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2022년을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며 또한 2023년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 we pray that we will learn to follow Jesus Christ, that he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고백한 것처럼 예수 중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의 근심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늘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2023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계심을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ve a blessed weekend.